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3년 7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소식이 심상치 않은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길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3동과 4동 외부 지붕에 폭발 장치를 배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반발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7월 5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늦은 새벽 시간대에 자포리자 원전을 의도적으로 폭파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자포리자 원전에 폭탄을 부착시켜 폭발시킨다고 하더라도 자포리자 원전이 피해를 견딜 수 있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다 보니까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을 폭파시키는 것은 누가 하든 국제적인 큰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바그너 그룹 본사에서 1,445억 원 규모의 현금과 금괴 5개, 수십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당국이 프리고진의 자산을 다시 프리고진 에게 반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쿠데타에 대한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가 느린 이유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피해를 누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러시아군의 피해를 계속 누적시켜서 러시아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장비, 탄약고, 연료 저장탱크, 화포, 방공망을 주요 대상으로 파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판단하길 어느 정도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대규모 기계화 기동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방어선에 많은 지뢰와 방어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한 진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초에 대반격을 시작한 이후 여러 전선에서 많은 영토들을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만 37.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탈환하였습니다. 꾸준히 진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크라이나의 느린 진격 속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힘든 모습인데요. 당장 겨울과 봄에 있었던 러시아군 공세와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현재 반격은 성공적이라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번에 있었던 헤르손 반격대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4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리만, 바흐무트,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 서부 자포리자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남쪽을 따라 제한적인 지상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바토베 북서쪽에서도 러시아군의 진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러시아군 18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병력들이 현재 제한적으로 크리미나 남쪽과 스바토베 북서쪽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일부 진격에 성공하였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전투가 더 치열해진 분위기인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투가 더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 북서쪽, 서쪽, 남서쪽 방향으로 크게 포위하여 바흐무트를 공격한 모습입니다. 또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면서 조금씩 진격을 하는 모습이죠.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여 바흐무트 북서쪽에 위치한 M03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이 군인수로 봤을 때 상당히 열세인 상황인데요. 바그너 그룹이 지역에서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곳곳에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이 공통을 노려 공격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바흐무트에서는 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디우카에서도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는데요. 마린카 근처에서 15군의 러시아군 공세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의 전선에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에서 최대 2km 정도까지 진격하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이 프리유튼에까지 진격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벨리카 도보실리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우리키브 남쪽으로서 진격한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 포격으로 응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뚫는 데 성공하였고 2km 정도 진격을 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후방에 대한 공격도 실시하였는데요. 멜리토폴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의 한 군수 창고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